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현재 트럼프가 미국 대선 후보들 중 지지율 1위를 달성을 했죠. 그리고 트럼프는 이번 선거 유세를 위해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의 표심을 끌어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달러와 가상자산의 공존 가능성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즉 가상화폐가 법정화폐처럼 쓰일 수 있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코인을 실제로 돈처럼 쓸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려면 전송 속도가 압도적이어야겠죠. 전송 속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코인이 뭐겠어요? 리플이잖아요. 이것 외에도 리플에게는 굉장히 거대한 어마어마한 빅빅 이벤트들이 현재 가득하다는 겁니다. 올해 있을 가장 큰 빅 이벤트, 바로 미국의 대선이죠. 대선 후보인 트럼프와 바이든이 얼마 전 TV에서 토론 경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토론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다는 평가가 자자하죠. 그로 인해 트럼프의 지지율은 무려 50%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친암호화폐 대선 후보, 즉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이든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채굴 산업의 30%를 과세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며, 특히 가장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이 SEC 가상자산 규제 옹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분명 미국은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이면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죠. 그런 나라에서 가상자산 관련 거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거나 혹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즐비하다거나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코인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미국이 아닌 대부분 다른 나라에 질비하게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SEC 때문인데, 그런 SEC를 바이든은 옹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가상화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최악인 거죠. 반대로 트럼프는 가상화폐가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로서 그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고 했으며, 실제로 선거 후원금까지도 가상자산으로 받아가며 본인의 스탠스를 확실하게 보여줬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SEC의 최고의 만행, 딱 기억나는 게 있죠? 바로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리플과의 소송입니다. 이게 진짜 지금 지겨워 죽겠어요. 진짜 리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SEC가 부모의 원수급으로 싫을 겁니다. 과거 2015년부터 리플은 은행이 해외 송금 수단으로 리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득을 해왔어요. 2016년 리플은 전 야후의 최고 운영 책임자였던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고용을 했죠. 그는 리플의 사용처를 모색을 했고 성공을 했습니다. 갈링하우스는 금융기관과 은행의 글로벌 송금을 위한 가교통화로 리플을 제안을 하기 시작을 했죠. 국제송금시 일반적으로 송금을 하는 은행이 수신 국가의 통화로 자금을 변환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서 미국은행으로 자금을 보낼 때 달러로 변환을 해서 보내는 것처럼요. 그렇기에 송금을 하는 은행은 여러 나라의 통화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적은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의 통화들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의 운용 효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하지만 국제송금시 리플을 사용을 한다면 은행은 주요 통화와 함께 리플만 예비로 확보를 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굳이 여러 소액 통화를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어지죠. 이럴 경우에 리플의 유동성과 값어치 역시도 엄청나게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리플은 머니그램과 산탄데르와 파트너십을 맺었고 암호화폐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리플은 약 5천원 부근까지 상승을 해줬던 기염을 토했던 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때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개입을 했죠. SEC는 리플이 13억 달러 상당의 무면허 증권을 대중에게 배포했다면서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 리플의 최고 책임자인 라센과 갈링하우스를 고소를 했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겨운 싸움들이 지속이 된 겁니다. 벌써 4년인가 5년인가 6년인가? 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 작년에 리플은 증권이 아니라고 판결까지 나왔죠. 그럼에도 SEC는 지겨울 정도로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SEC는 꼬리를 내리는 행동을 취하면서 현재 리플의 승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암시했는데요. 기존에 20억 달러를 벌금으로 주장을 했던 SEC가 갑자기 1억 260만 달러, 거의 20분의 1 수준으로 후려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뭐 박리담회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것만 봐도 거의 뭐 SEC가 100기를 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트럼프는 지금 가상화폐판을 최대한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 과거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을 때 나스닥의 성장률인데요. 무려 148%가량 상승한 걸 볼 수 있죠.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기간 동안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를 무려 56%나 상승을 시켰는데요. 이는 연평균 11%라는 상승률로 공화당 대통령 중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 가상화폐를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추가로 지금의 인플레이션과 고용지수 하락으로 인해 대선이 끝난 11월 이후 금리 인하라는 파격 이벤트 역시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리플의 소송 승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합을 이루어서 리플에게는 빛나는 미래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오늘은 리플과 SEC 그리고 트럼프와 미 대선 관련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시장의 움직임, 리플의 미래를 예측을 했으니 우리는 그에 맞게 발맞춰서 움직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를 해둬야겠죠. 그래서 준비한 것들이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그런데 사실 간혹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가 주는 정보 어떻게 믿냐? 거짓말인 거 아니냐? 라고요. 솔직히 저도 이해합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좋은 정보가 있는데 남을 주겠어요? 본인 챙기기도 바쁠 텐데. 그게 현실이고 당연한 일이죠. 그렇지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신 분들,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신 분들은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믿을 만한 정보를 드리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인증 하나 할게요. 어쨌든 제가 진짜 돈을 벌었는지 그걸 한번 보셔야 할 테니까 잠시만요. 업비트 좀 들어가 볼게요. 자, 로그인도 한번 할게요. 자, 로그인 됐죠? 제 투자 내역 한번 봐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구독자님들,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거든요. 현재 코인으로 굴리고 있는 돈이 대략적으로 220억이 조금 안 돼요. 오로지 코인만요. 그러면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금수저 아니냐? 부모님이 도와주신 거겠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수도 있지만, 저는 중학생 때부터 장당 20원을 받아가면서 하루 전단지 1000장씩 돌리면서 돈을 벌었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수업이 끝나고 주유소 가서 알바를 했고, 대학생 때는 학자금 대출을 갚기 위해 식당, PC방, 술집 등등 수많은 알바를 항상 해왔습니다. 부모님 손 빌려본 적 단 한 번도 없고 손을 빌려주실 정도로 여유 있는 집안이 절대 아니었어요. 4년제 대학을 나오기는 했지만 사실 돈만 내면 갈 수 있는 지잡대였거든요. 그만큼 저라는 사람은 정말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이하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제가 지금은 무려 220억에 가까운 금액을 코인으로 굴리고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놈도 하는데 구독자님들이라고 못하실 것 같나요? 지금부터 별 볼 일 없는 제가, 쥐뿔도 없었던 제가 코인으로 수백억을 넘게 벌어들였던 방법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구독자님들, 혹시 주식 투자해보신 적 있으세요? 보통 주식에는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세 가지의 세력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보통 개인을 개미라고 표현을 하고, 그 개미 중 거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개미를 슈퍼개미라고 이야기를 하죠. 코인도 크게 다를 건 없어요. 하지만 슈퍼개미가 아니라 고래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주식과는 조금 다르게 고래는 돈 많은 개인일 수도 있고, 혹은 기관이나 기타 자산가들이 눈에 띄지 않게끔 거래를 하기 위해 알려지지 않은 지갑으로 거래를 행하게 되면서 고래의 움직임으로 보여지기도 하죠. 구독자님들, 그런데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이런 고래들이 투자하고 있는 내역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면 어떨 것 같나요? 그들이 특정 코인에 투자를 할 때 함께 들어가고 그들이 빠져나올 때 함께 빠져나온다면 사실상 우리도 고래의 일원으로서 움직이는 것과 동일하게 되지 않을까요? 혹은 수많은 고래들의 지갑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특정 코인을 발견한다면? 그리고 그 코인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해둔 게 눈에 보인다면? 우리도 그 코인 함께 투자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가능한 거냐고요? 네, 가능합니다. 솔직히 저 혼자만의 노하우라 공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앞서 제 계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저는 평생을 먹고 살 만큼 벌었고, 저만큼 혹은 저보다 훨씬 더 간절하신 제 구독자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진짜 큰맘 먹고 이 정보 공유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 사이트는 듄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일종의 알트코인 거래 내역을 통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기 위에 검색란에 Diffimoshi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막 뜨죠? 여기에 뜬 것들은 모두 암호화폐 분석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맨 위에 뜬 이 분석가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세팅을 해놓은 일종의 알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볼 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돼요. 여기 여러가지 자료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위에 토큰 어드레스라고, 즉 알트코인 거래 기록이 담긴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야 하는데요. 그 주소는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코인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가 코인을 투자하는 이유는 수익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은 역시 밈코인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코인 중 하나인 시바이누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 시바이누에 대한 정보들이 뜨죠.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 주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요거 있죠? 이거를 복사를 해주시고 듄으로 돌아가서 이쪽에다가 붙여 넣어 주신 다음 왼쪽에 날짜를 1000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죠? 이더리움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여러 가지의 정보들로 가득 차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화면을 내리시면 이쪽에 지각, 빼 증가수, 가격 변동들을 볼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리면 고래들의 지갑 주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리시면 추정이익 상위권 100개 그리고 거래량 상위권 100개 지갑의 주소들도 나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정보인지는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를 채셨겠죠? 솔직히 진짜 큰맘 먹고 공유해드리는 겁니다. 자, 사실 비트코인에 관련된 온체인 데이터는 정말 많아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하지만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죠. 그렇게 이런 알짜배기 정보들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시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바이누의 코인을 보유한 고래들의 주소를 찾으러 가보시죠. 방금 이 듄 사이트에서 시바인으로 최고의 수익을 가져간 여기 수많은 지갑들 보이시죠? 이 주소들을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D뱅크라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서 듄에서 알아낸 주소를 하나하나 일일이 여기에다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수작업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해야 되는 거라 노가다도 굉장히 심하고 눈도 엄청 아프고 진짜 귀찮아요. 하지만 제가 구독자님들을 위해 미리 다 검색을 해뒀으니 쉽게 편하게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튼 여기에서 제가 하나하나 다 검색을 해보다가 고래로 예상이 되는 주소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아 진짜 이거 정말 찾기 어려웠어요. 여튼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D뱅크에 붙여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계좌 정보가 나오죠? 현재 이 사람은 대략적으로 약 1000만 달러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걸 하나로 환산을 하면 대략 136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시바이누에 투자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딱 두 가지의 코인으로 약 140억가량을 들고 있다? 140억가량이 뭐 정확하게는 136억이죠. 이 금액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인데 사실상 몰빵을 해둔 거잖아요. 장담하는데 이 지갑의 주인은 지갑이 한 개가 아닐 겁니다. 고래들이 지갑을 나눠서 여러 개로 그냥 돈 좀 있는 개인이냐 거래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솔직히 시바이누만으로는 조금 심심하실 것 같아서 요즘 가장 핫한 페페코인도 찾아봤는데요. 페페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이 고래는 무려 3,400만 달러 하나로 50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는 고래의 지갑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무려 3,200만 달러라는 엄청난 비중을 페페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고래들의 지갑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그 지갑들이 어떤 코인에 대량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코인을 언제 파는지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만 있다면 고래들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빠져나올 때 같이 빠져나오는 이상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고래들을 하나하나 찾아낸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보니 비교적 조금이라도 더 쉬운 코인계의 큰 손들로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친암호화폐 선두주자이자 미국 대선 후보이며 재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갑, 그리고 도지코인과 시바인의 파더이자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이 900원일 때 전 재산을 올인하고 남들에게 비트코인을 무조건 사라고 강조를 했던 다빈치 제레미, 아크인베스트의 창업자인 돈나무 언니 캐서린 우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 선 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수백, 수천억 혹은 조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는 수많은 암호화폐 부자들, 이들의 지갑을 추적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 중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는 중복된 코인을 찾아 만든다면 그 코인으로 우리는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일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의 알려져 있지 않는 코인 지갑으로 유추되는 지갑들을 찾아냈고 그 지갑에는 굉장히 생소한 코인 몇 개가 겹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겹치는 그 코인들의 내용들을 훑어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한 가지 확인을 했는데요. 이 기사는 작년 말에 올라온 미국 CNN 기사이며 해당 기사에서 앞서 말씀드린 코인 중 한 가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해당 코인은 실제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대중들에게 언급이 된 적이 있는 코인이었으며 미국의 월가에서는 이 코인이 차세대 코인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지지를 받고 있는 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해드리려고 영상에서 공개를 했었는데
있었는데 이게 영상을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 대선 후보인 트럼프와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다 보니 유튜브 측에서는 자체 필터가 진행이 되었나 봅니다. 벌써 투아웃이에요. 여기서 한 번만 더 경고를 받으면 제 채널에서 더 이상 구독자님들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 010-5747-3347, 010-5747-3347, 이 번호로 숫자 7이라고 보내주시면요, 구독자님이신 걸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 바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작업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다 보니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PC버전은 아래 더보기란을 클릭하신 후 나오는 링크를 누르셔서 정보를 남겨주시면 더욱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고, 모바일 버전은 시간 옆에 더보기란을 누르셔서 아래로 내리시면 링크가 나오니까요, 영상을 다 보신 다음 해당 링크에 정보를 남겨주시면 보다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저를 사칭을 해서 정보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악질업자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고 구독자님들에게 제보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 유도 등을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칭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진짜 제 구독자님이신지 확인한 다음에 공유를 해드리는 거다 보니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정말 제가 이 방법으로 200억을 넘는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인지 아직도 의심이 가시는 분이 계신다면 해당 정보를 받으신 다음 매수는 하지 마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소액 한 만원 2만원 정도 있죠? 이 정도만 투자를 하신 다음에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난 다음 이 코인이 얼마까지 상승을 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확실히 믿음이 생기셨다면 그때 그 믿음을 바탕으로 억만장자들이 선택을 한 다른 코인 받아가셔서 만족스러운 수익 보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확인만이라도 해보라는 거니까요. 지금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200억이라는 큰 돈을 번 산 증인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 더욱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매일매일이 즐거우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